네, 종목가띠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고요. 간밤 미국 증시는 노동절을 맞아서 하루 휴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장은 오늘장 내부에서 동력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단 우리 양시장 오늘 모두 아쉽게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지수만 보면 굉장히 좀 답답한 기분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조금 올랐다가 계속 빠지고 뭔가 천장에 있는 것처럼 거기를 뚫지 못하고 부딪히면서 계속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종목들의 손바뀜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게 우리 시장의 최근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들은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수급이 몰리는 쪽 그리고 이슈가 있는 쪽으로 계속해서 관심사를 이동시키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뭐 밸류업 관련 종목들, 화장품, 그리고 STO 관련 종목들로 시세를 이동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9월이 되니까 날씨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었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그대로인 느낌 받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그리고 내 포트에 어떤 종목을 담을지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핫딜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파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우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타임어택 코너의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함께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네, 오늘도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는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죠. 날씨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네, 네. 아, 이 선선한 이 날에 또 참 이 우리 시장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가면은 날씨는 좋은데 또 마음은 또 착잡해지고 또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날씨가 네. 쌀쌀한데 네. 시장은 조금 더 쌀쌀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 우선 우리 시장이 이렇게 좀 크게 밀릴 만한 요소가 있었느냐 좀 네. 살펴보면은 좀 여러 가지 요소가 조금 겹쳐서 조금 작용이 된 것 네. 같습니다. 우선 미국장이 간밤에 쉬었기 때문에 노동절로 쉬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짙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 걱정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용 지표인데요. 이번 주에 이제 ADP 민간 고용에 대한 발표가 있고 또 이제 미국의 고용 동향 보고서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8월 초에 발표가 됐었던 7월 고용 동향 보고서에서 실업률이 너무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 고용 쇼크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가 시장이 굉장히 많은 우려로 좀 작용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경계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베이스 시나리오는 연준에서 9월에 금리 인하를 0.25% 하는 것으로 지금 베이스 시나리오가 잡혀 있는데 그러면서 조금 연착륙 그림으로 가는 것을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실업률이 급증을 하게 돼서 0.5%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우려가 발생을 하게 됐었을 때는 이게 이제 연착륙 시나리오로 금리 인하가 하는 게 아니고 경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급격히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굉장히 조금 안 좋은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요거를 일단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 우려하는 부분인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도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국내 수출 데이터와 굉장히 큰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상치가 47.5인데 이것보다 조금 잘 나오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이하로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이 제조업 지수가 또 부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안 그래도 이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 지금 증가 속도가 증감되고 있는 그런 추이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반도체 피크아웃이 아니냐라는 그런 계속
대한 걱정이 조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기저효과를 조금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 증감 속도가 조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조업 지수가 조금 더 민감하게 시장 참여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참 얘기하기 좀 그런데, 참 이 금투세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이제 오늘 좀 시행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거든요, 장중에. 그러면서 네. 시장이 좀 많이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시장을 조금 끌어내리는데 좀 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통계를 보게 되면은 코스피 코스닥이요, 19년도에는 이제 9월에 양시장이 다 올랐는데, 20년도에는 코스피만 강보합이고 코스닥은 또 빠졌고, 네. 21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다 빠졌거든요, 9월에는. 네. 그리고 이제 유럽 증시 통계와 그리고 이제 S&P 500의 통계를 봐도 최근 5년 통계를 봤었을 때 9월은 다 빠졌습니다. 다만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유럽 증시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10월부터 11월, 12월은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9월이 이런 과거 통계 데이터로 봤을 때는 좀 저점 매수 명목으로 조금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해서 네. 저점 매수를 좀 하기 좋지 않나요? 항상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좀 시장을 조금 임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네. 시장을 무시하시고 지금 시장에도 결국에 올라가는 종목을 좀 잘 잡아내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고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투자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결국에 이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잡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종목들 잡아낼 수 있는 기법들 제가 잠시 뒤에 또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잘 배워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방송 말미에 관심 종목 두 종목 언박싱 종목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끝까지 시청하셔서 잘 참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이게 내가 가진 종목들에 대한 공부만 하기도 참 바쁜데 우리 시장 오늘만 해도 공부할 것들이 너무 많았던 그런 어려운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되려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긍정의 회로를 돌리면서 시장에 임해야 된다, 또 이런 말씀 주셨네요.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한 고민점들부터 먼저 풀어나가도록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이고요. 매수가는 38,400원입니다. 비중은 10% 가지고 계신데 요즘 새로 상장한 종목들 좋던데요. 꼭 제가 매수하면 떨어집니다. 어쩌죠?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종가 뭐 확인해볼게요. 33,550원에 확인되고 있고 오늘 12% 빠졌습니다. 아, 그렇죠. 요즘 신규 상장 종목도 굉장히 잘 간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맞습니다. 들려오던데 예. 이 종목은 오늘만 해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네. 최근에 그 신규 상장주가 되게 좋았었던 네. 이유가 시장에서 마땅히 좀 갈만한 종목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도 한번 다 오르기도 네. 했고 전력망 쪽도 많이 올랐고요. 뭐 바이오 쪽도 지금 많이 그렇죠. 오른 상황이고 2차전지도 여전히 실적을 보면 조금 암담한 것이 사실이다 보니까 그렇군요. 사실 더 보낼 쪽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강한 시기에는 사실 이제 신규주들이나 혹은 또 스펙주들이 조금 강세를 또 보이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지금이 아마도 이제 그런 시기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근골격계 통증 섹션 치료제가 예, 미국 FDA 승인 관련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세로 조금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요. 다만 제가 이제 기술적인 분석으로 조금 넘어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이게 5일선입니다. 이 빨간 곡선이 5일선인데 이 5일선이 최근에 깨졌습니다. 깨진 부분이 좀 부담이죠. 왜냐하면 5일 추세선, 급등 추세선이 조금 깨진 부분은 투매가 조금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네. 지금 공모 가격에다가 제가 이제 선을 쳐놨거든요. 29,000원입니다. 그래서 29,000원에 바닥을 조금 잡아준다면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이 상단 매물대인 35,000원을 다시 한번 건드는 시도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청자님 매수 단가까지 바로 와줄 수 있을지 여부는 지금으로는 조금 불확실성이 좀 크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짧게 대응을 하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당장 이게 오늘 저가 되게 짧아요. 33,000원을 깨지게 됐었을 때는 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나는 그래도 조금 여유를 두고 나는 거의 본전 매도를 근처에서 그래도 좀 하고 싶다, 손실 최소화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손실 폭을 깊게 가져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9,000원 공모 가격이 지켜지는지, 그래서 29,000원이 깨지게 됐을 때 손절을 하고요. 그리고 본전 근처에 올라왔을 때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조금 짧게 대응했다라고 했을 때는 33,000원이 깨졌을 때 정리를 하시고 그게 깨지지 않았다, 않고 바로 올라온다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본전 근처까지 올라왔을 때 정리를 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좀 대응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34,000원이었고요. 목표가는 본전 매도 전략으로 그렇게 짜주셨습니다. 네, 현재 종목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와 함께 고민되는 점도 한 줄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시젠입니다. 27,800원 매수가시고요. 비중은 10% 가지고 계십니다. 수익 볼 수 있나요? 이렇게 왔는데 시즌 오늘 종가 확인해 볼게요. 26,200원 확인되고 있고 5% 상승으로 오늘 장 마감했습니다. 사실 8월 19일 날은 35,950원 이 시즌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저점에서 하회를 하다가 오랜만에 들려온 급상승 소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또 제자리로 또 돌아가려고 하나요? 시즌. 예. 우선 코로나 확진세가 감소한 네. 것은 사실이지만 네. 확진세가 감소한 거지 이게 완전히 그냥 확진자 수가 확 줄어드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날이 풀림에 따라서 유동 인구가 다시 이제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게 됐을 때 또 다시 유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진단 키트 기업들이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코로나가 조금 사그라들었잖아요. 최근 1, 2년 동안 그러면서 사실 재고를 많이 안 쌓아놨어요. 재고를 많이 쌓아놓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하게 지금 이렇게 확진자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네. 생산을 급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또 매출에 잘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기술적 반등이 한 차례 정도는 저는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이제 내년부터 실적이 조금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확진세가 아예 지금 다 죽었다라고 판단하기에도 조금 섣부릅니다. 그리고 바이오 업종이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 이게 자체가 나쁘지도 않고 그리고 시즌이 단순히 코로나만 볼 것이 아니고 엠폭스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또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테마 그리고 모멘텀이 여전히 조금 유효한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조금 잡으려는 시도들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5거래일 동안 한번 보게 되면은 그냥 거의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하단 25,000원 그리고 상단 뭐 27,000원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어느 정도 경직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응은 기술적 반등 정도만 노려보자. 그리고 하방 이탈 24,500원이 이탈했을 경우에 조금 더 빠질 수 있습니다. 22,000원대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24,500원을 손절가로 조금 제시를 드리고 싶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는 29,000원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9,000원을 목표가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즌이 가지고 있는 재료들은 아직도 있다. 엠복스와 관련해서 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성은 있지만 기술적 반등만을 조금 노려보자 이런 말씀이셨고요. 손절가는 24,500원이고 그래서 목표가 1차 목표가 29,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미스코리아 은지행님께서 보내주신 삼성전자입니다. 네, 매수가 80,000원이시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이렇게 왔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72,500원 확인되고 있고 2% 하락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뭐 국민 주식이고 뭐 모르시는 분들 당연히 없고요. 삼성전자는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 10만 전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갈 것을 조금 기대를 하고 여전히 그 기대를 네.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이 부진한 것이 사실이고요. 네? 9월 동안에는 이게 조금 어떻게 지지부진하게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유동성 입장에서 봤었을 네. 때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그 미국의 재무부가 이 단기채 발행에 대한 그 계획, 국채 발행 계획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9월에는 조금 이 단기채를 풀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사이클이 조금 축소가 되고요. 네. 10월에 확 그게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네. 시장 통계를 봤었을 때 최근 5년 데이터를 봤었을 때 도 10월부터 조금 강세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8월 5일에 시장 자체의 저점은 어느 정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자체는 저점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10월, 11월, 12월은 다시 한번 추세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 구간에서 조금 쌍바닥으로 조금 잡아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10월, 9월은 지지부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차트를 한번 길게 보시게 되면은요. 이게 보통 1년 평균선이라고 하는 이 녹색선 241선입니다. 241선이 깨지게 됐었을 때 과거에도요. 여기서 보게 되면 21년도에도 한번 이 추세가 깨지게 되면은 이 구간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항으로 작용하다가 이 저항을 깨고 올라가면은 오히려
이것을 좀 지지를 받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형태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다시 깨지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서는 조금 부담으로 작용하고 아마 1년 평균선을 조금 넘어가려는 그런 시도들이 나올 때마다 조금 저항을 많이 받으면서 시장에 조금 발목을 잡는 역할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만 실적 자체, 그러니까 전방, 이제 반도체 전방 산업이 회복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랜드 플래시 쪽 산업도 조금 회복을 빨리 하고 있고 가동률도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네. 것도 사실이고 HBM 관련해서도 엔비디아 입장에서 사실 좀 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을 견인을 하기 위해서 영업이익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결국에 HBM을 SK하이닉스에 독점 공급한 것이 아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결국에 SK하이닉스로 같이 분배해가지고 가격 경쟁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삼성전자가 가져올 수 있는 수익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 저점에 가깝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손절 매도로 나올 필요 없다. 삼성전자는 굳이 손절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길게 끌고 가면서 네. 본전 위치까지 왔었을 때 한 절반 정도 조금 걱정이 되신다라고 했을 때 절반 정도 좀 정리를 하고 추후 상황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그냥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그냥 오랫동안 모아가는 그렇죠. 목적으로 네. 가져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10만전자가 나올 때까지 그냥 쭉 들고 가보는 것도 있다가, 예, 좋은 전략이 네.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의 영향을 무조건 받게 되잖아요. 지금은 뭐 네. 모든 반도체 업종뿐만 아니고 사실은 모든 업종과 시장 자체가 엔비디아 영향을 크게 받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반도체 쪽은 특히나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네. 또 이제 오늘 밤에 나오는 ISM 제조업 지수도 한번 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이 여부에 따라서 네. 다시 이 쌍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좀 지표 나오는 것들을 체크하면서 네. 차분하게 조금 관전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뭐 삼성전자야 사실 이 예적금 개념으로도 많이들 들어가시는데 결국에는 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방금 전에 또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토대로 투자를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가온전선이죠. 44,900원 매수가시고요. 비중은 25%인데 추가 매수의 여력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35,050원에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0.14%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는데 아, 사실 이 전선주들, 뭐, 전력기기주들 한참 굉장히 잘 가서 언제까지 갈까? 이런 걱정 고민이 계속 됐었던 예. 그런 종목이었었는데, 가온전선 지금 35,000원대까지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추가 매수 여력이 없고 비중이 큰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게요. 오히려 조금 비중이 적고 추가 매수 여력이 있으면 네. 지금부터는 조금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는 위치 네.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위치는 거의 바닥에 가깝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동사가 작년 영업이익이 보게 되면 400억대를 기록을 했고 네. 이게 제가 이제 실적을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은 19년도 때 영업이익 기준으로 70억대가 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작년에 437억이 나왔는데 이게 이 구간 동안에 최근 5년 동안에 단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성장을 해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가파른 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전력망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고 교체 수혜 주기이기도 하고 데이터 센터 많이 구축하면 전력망 변압기는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전선주들의 그 성장을 봤었을 때 성장 컨센서스를 봤었을 때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작년 실적만 놓고 봤을 때도 오히려 지금 지점은 저평가 지점에 좀 가깝다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이렇게 1년 평균선, 이 녹색 구간선이 1년 평균선 근처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조금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신규 매수 접근으로도 저가 매수, 신규 매수 접근으로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다만 지금 이제 시장의 매크로 측면에서 봤었을 때 변압기 쪽이 힘을 쓰기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좀 성중에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 3분기 때는 네. 조금 약할 수 있다. 그래서 4분기 조금 지나는 시점에 이 변압기 쪽이나 전선 쪽들이 강하게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비중 좀 많이 좀 어느 정도 물려 계신 상황입니다. 시청자님이. 그래서 지금 뭐 굳이 손절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조금 애초에 조금 가지고 계실 거라고 한다면 4분기 지나서까지 조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가져가 본다 했었을 때 못해도 그래도 5월에
최고점 대비 8부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상반기까지 봐서 그런 것이고요. 3년, 4년 장기 투자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무조건 8만 원이 넘어가지 않을까? 무조건이라는 말은 잘못됐지만 8만 네. 원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후회하셨죠? 방금 전에도 내뱉고. 네, 사실 투자에 뭐 그런 것을 그렇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모르는 회사 내부 리스크라는 그럼요. 것이 분명히 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뭐 비체계적 리스크라는 것이 분명히 산존하기 때문에 무조건이라는 말은 투자에 맞지 않습니다. 정정을 하고요. 다만 충분히 이 모멘텀이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이 네. 이 업종 분위기와 이런 것들이 좀 다 네. 유지가 된다고 했었을 때는 충분히 8만 원 이상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길게 보면 볼수록 조금 좋은 가격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 그래도 조금 나는 비중을 조금 그래도 축소를 할 수 있을 땐 하고 싶다. 네. 또 기회비용을 살리고 싶다 하신다면 1년 평균선 깨졌을 때는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41선을 그래도 손절가로 잡아드리고 네. 1차 목표가를 저는 그래도 6만 원 제시를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가온전선뿐만 아니라 전력기기주들, 전선주들이 가진 앞으로의 전망은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S&T 다이내믹스입니다. 21,450원 매수가시고요. 비중은 7% 가지고 계신데 반등 가능성 있나요?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종가 확인해 볼게요. 21,150원에 확인이 되고 있고요. 7월 26일이죠. 26,750원의 신고가를 찍어줬다가 지금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종목이 작년 7월부터 굉장히 탄탄하게 올라와 주고 있거든요. 이 S&T 다이내믹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방산 관련된 네. 모멘텀과 이제 성장, K2전차 관련해서 모멘텀으로 올라가고 있는 네. 것이 사실이고 방위산업 쪽은 지속적으로 컨센서스가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추세를 좀 잘 봐야 됩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변수가 많은 재료이다 보니까 사실 좀 추세적으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뭐 시가총액은 실적과 되게 견인해서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추세 대응을 해보자. 그래서 저는 추세상 19,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조금 제시를 드리고 싶고요. 네. 최대 목표가는 그래도 충분히 27,000원까지 높게 잡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우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도 해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공부방에 들어와 계시면 되고요. 오늘도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잡아내는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조금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남들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차트가 사실 되게 좋은 근거가 됩니다. 왜냐면 제가 좀 이제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주식 가격은요, 경제적인 이 상식과 조금 다르게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이성적인 참여자들이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지표를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차트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트라는 것을 보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저는 이제 항상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주포들의 매집의 근거를 잡아내는, 그래서 저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잡아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스마트 머니 기법의 약간 캐치프레이즈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저희가 잠시 뒤에 소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스마트 머니 기법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전문가님과 시장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수도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종목 장세다 이런 얘기가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예. 이 종목 장세라고 치면 단기 매매만 가능한 시장인가요? 우선 9월은 좀 그렇게 아무래도 좀 돌아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래도 조금 9월에 기대를 해볼 만한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앞서서 사실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 동향 보고서에서 우리가 그렇게 우려하는 정도의 고용 악화가 없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연준에서 지금 제시하는 그 베이스 시나리오 0.25% 인하 그런 그림으로 간다고 했었을 때 연착륙 분위기가 올라올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이 과거 통계처럼 9월에는 약세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조금 반전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 고용 지표가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 여러 가지 악재 성 내용들이 네. 있어요. 뭐 금투세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용지표 발표 앞두고 나서는 아무래도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단기적인 거래가 조금 유효한 시장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종목 장세로 계속해서 조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을 하셨던 걸 제가 복기를 해보니까 10월, 뭐 11월, 12월에는 시장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번 달에는 오히려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을 사냥하기 좋은 기회가 아닐까요? 그렇게 좋게 이야기를 하면은 네. 사실 그렇게 보는 것이 되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좋지 않다라고 하고 또 개별적인 국내 악재나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서 많이 밀려 있을 때가 오히려 조금 더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다만 이 9월이 폭이 이 금리 인하 시점까지 조금 부진했다 갈지 아니면 고용지표 발표까지 부진했다 갈지 아니면 9월이 조금 통으로 조금 부진했다 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9월 한 달을 놓고 전략을 펼친다라고 했었을 때는 조금 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조금 단기적인 방법보다는 그래도 조금 저점 매수 해놓고 조금 충분히 시간 여유 가지고 좀 기다려보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점 매수 명목으로 지금 시기가 매수하기 나쁘지 않은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단기보다는 저점 매수를 해서 조금 더 수익률을 크게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잖아요. 맞습니다. 전문가님의 똑똑한 돈 기법,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인데 저는 요새 되게 놀랐어요. 그 공부방에 들어오셔서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맞습니다. 좀 늦어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신청하면 주시는 거 맞죠? 다 드립니다. 신청을 해주시면은 조금 너무 이제 많은 분들이 신청을 네. 해주시다 보면 조금 지연이 될지언정 한 분도 안 빼드리고 다 무료로 조건 없이 다 제공드리고 있으니까 차분히 기다리셔서 신청하셔서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사실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 옥석 가리기가 매우 힘든 시장이잖아요. 네. 또 이제 이런 시장에는 이 기법을 꼭 좀 잘 배워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저점에 있는 종목군들 옥석 가리기를 할 수 있는 방법 스마트 머니 기법인데요. 전문가님께 직접 이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 우선 스마트 머니 기법은 똑똑한 돈이라는 기법이죠. 똑똑한 돈의 기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똑똑한 돈은 어떤 게 똑똑한 돈이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자금이 똑똑한 돈이라 불리진 않겠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알지 못하는, 아직 제공받지 못한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취득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저는 주포라고 규정을 하는데요. 이 돈 많은 주포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저점에 에서 사전 선취매를 했었을 때 투여한 돈 이것을 스마트 머니라고 규정합니다. 이 스마트 머니가 들어왔을 때 우리도 같이 매수에 참여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법이 간단합니다. 실제로 이런 정황들이 나오게 됐었을 때 일봉 차트상에 신호로 포착되게끔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어요. 보통 주포들이 매집하는 경우 저점에서 매집하는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오릅니다. 굉장히 크게 올랐었 어떤 유형들의 종목들을 다 모아놓고 아래에서 어떤 유형으로 매집을 했었는지 그 통계를 쫙 내서 알고리즘으로 추출해놓은 신호가 이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이 신호 신청해주시면 그냥 다 드리고 있거든요. 신청해서 받아가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받아가셔서 등록을 하면 일봉 차트에 이 신호가 포착이 될 겁니다. 포착되면 매수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 잠시 뒤에 포인트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이 기법의 장점은 여러 박스권 매매라든지 추세 매매 같은 패턴식 기법 들과 다르게 매크로 변수와 정책 변수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자유롭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말로는 정보와 재료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제공되기 전에 사전 선취매가 가능하다. 라는 점이 장점입니다. 조금 더 설명해보자면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내가 리서치를 할 거예요. 어떤 종목이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리서치를 할 건데 내가 리서치를 해서 나오는 재료들 자체가 이미 정보가 제공된 재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제공된 재료들을 내가 분석을 해서 모멘텀이 길 거다라고 판단됐을 때 그때는 이미 모멘텀 중간에 올라타는 지점들일 겁니다. 근데 내가 오판을 해서 모멘텀의 길이를 잘 못 맞춰서 손실이 나올 수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매크로 정책 변수가 등장해가지고 이 모멘텀이 중간에 끊겨서 손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이런 모멘텀이 시작도 되기 전에 저점에서 사전 선심매를 할 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정책 변수, 매크로 변수에서도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이 변수가 등장을 해서 모멘텀이 짧다라고 하더라도 짧아진다 하더라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아주 좋은 기법입니다. 제가 꾸준히 증명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많은 좋은 예시 종목들 가지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법이니까 편하게 좀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시장의 뉴스가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종목을 미리 선취매하는 그런 안전한 방법인데요. 저희가 오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방 링크가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최대한 빠르게 다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는 동안 저희가 조금 더 들어볼 텐데 전문가님 주식은 사실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주식은 평생 해야 되는데 평생 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위해서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배우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평생 하기 좋은 방법 알려주시죠. 매매 포인트. 매매 포인트 그 말씀하기 전에 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식은 평생 할 수밖에 없고요. 점점 더 인플레이션이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풀리는 돈, 유동성, 통화량들의 증가 속도는 앞으로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가 없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적금을 드는 것보다 당연히 투자 자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 인플레이션을 조금 극복하는 방법들을 많이 우리가 취득을 해놔야 됩니다. 이게 선택 아닌 필수에서 필수 아닌 강제로 되어가고 있는 시대인 네. 만큼 이왕 할 거라면 좀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대로 된 기법을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설명드리면은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일봉 차트에 발생을 합니다. 포착이 되면은 이 날은 제가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요.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로 규정을 합니다. 시작된 날에 포착되게끔 제가 잘 설정을 해놨어요. 대부분은 시작된 날 포착이 됩니다. 자, 포착이 되면은 매수할 수 있는 방법 네 가지 중 세 가지는 화면에 있는데요. 네 번째 방법은 제가 구두로 설명드릴 겁니다. 우선 조정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착된 날 캔들의 저가 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면 저가에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착되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실 이 첫 번째 방법은 그렇게 크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포착 당일 종가에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포착 당일 고점을 이후에 돌파를 했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편한 방법이 사실 이 네 번째 방법인데요. 제가 언박싱 종목으로 가지고 나오는 종목들이 사실 이 네 번째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뭐냐면 앞에서 신호 포착일,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은 매집의 시작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시작을 했으면 결국에 주가를 크게 시세를 유도를 해야 될 텐데 하루 만에 많은 매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추가 매집 구간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포착, 매집, 급등 이런 공식에서 포착, 매집, 추가 매집 구간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늘어났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 요 네 번째 방법으로 매수가 이루어진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손절 추세선도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놨는데 손실을 방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손절 추세선도 짧게 형성되게끔 제가 잘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손절 추세선 이탈을 하면 정리를 하고 그리고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 을 되면은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좀 잘 선택해서 매매를 하신다면은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손실은요 추세선 이탈했을 때 정리했을 때 되게 짧게 나오게끔 제가 설정을 해놨고요. 수익이 나올 때는 주포들의 저점 매집의 유형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대부분 투자자분들은요 이거랑 조금 반대로 하십니다. 계속 내가 어떤 종목을 특정 종목을 좋아서 혹은 누가 좋다고 들어서 매수를 했으면 조정이 나올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해서 비중 크게 키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 조정이 크게 나오는 종목에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반등이 좀 나와서 빨간불이 살짝만 들어와도 나도 모르게 매도 버튼에 손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은 길게 가져가면서 수익은 짧게 챙겨가는, 만약에 이 후자의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계신다라고 했으면 잘못된 습관으로 거래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좌 마이너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기법을 가지고 거래를 했을 때 손실이 나올 수 있죠. 다만 손실이 나올 때는 손실이 짧게 나오는 게 맞고요. 수익을 잘 챙기는 기법이 좋은 기법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잘 받아가셔라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정말 안전한 방법인데요, 투자자 초보 투자자들도 편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시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뜰 겁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빠르게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의 정의는 저희가 야무지게 다 챙겨서 들었고 조금 더 예시 종목으로 이해가 쉽게 들어볼 텐데, 오늘 저도 궁금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알테오젠이 있어요. 예, 예. 하나씩 또 설명해 주실 거죠? 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가총액 1위,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조금 그래도 반열에 들어선 만큼 시장에서 많이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 이 알테오젠, 이것도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좀 잘 잡아낸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법을 좀 잘 배워가시면 이런 종목들도 저점에서 잡을 수 있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선 이 알테오젠이 어떤 소문 뉴스만 나오다가, 소문만 나오고 뭐 찌라시만 나오다가 이 본격적인 이 계약에 대한 뉴스, 그리고 마일스톤 청구에 대한 뉴스가 올해 2월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히알루로니다제에 대한 원천 기술에 대해서 라이서스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게 올해 2월 22일 기사에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른편에 보시면은 이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임상 완료에 따른 마일스톤을 청구했다. 돈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실적 업사이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마일스톤 청구 뉴스가 2월 26일에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내용들 한번 잘 보시면은 라이선스 변경 계약을 체결을 하고, 계약을 맺고, 그리고 마일스톤을 직접 청구를 하고, 이것은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거든요. 회사가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이 내용을 직접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공시하기까지 미리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전에 당연히 먼저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즉 내부자 정보가 충분히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하지만 회사 내부 관계자를 그러면은 주포라고 규정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부 관계자들의 이해 관계자들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해 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혹은 뭐 경제적 지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합리적 뭐 이제 조금 협의가 되는 그런 지인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이 내부자 정보를 먼저 받을 수 있는 돈이 많은 사람들을 주포라고 규정을 하는 거고요. 이것이 내부자 정보로 활용이 됐다면 사전선 침해를 하려고 할 것이고, 그 사전선 침해를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잡아내 주었는지 차트를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요, 화면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재료의 본격 등장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하얀색 네모박스를 친 게 있는데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뉴스가 등장하면서 급등이 나온 겁니다. 이 스마트 머니 신호는 이 녹색 기둥 표시들이거든요. 그래서 세 차례 포착이 되었는데, 제일 처음 포착된 게 작년 9월이에요. 근데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 매집의 시작일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죠? 자, 보면은 9월 최초 포착일 이전에 보면 거래량이 없거든요. 근데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들이 늘어나요. 즉 매집의 시작일을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잘 잡아내고 있다라는 거, 코스닥 대장주가 되기까지 이 종목이 저점에서 매집의 시작점을 정확하게 좀 잘 잡아내고 있다라는 거,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정말 좋다라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포착일인 2월 13일 포착일 종가로부터 지금까지 끌고 왔었을 때 280%가 넘는 시세가 나온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이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입니다. 손절 추세선 4월에 깼을 때 정리해도 2배 이상 수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법, 손실이 나오더라도 짧게 나오는 게 맞고요. 수익이 나온다면 길게 나오고, 이런 대장주들을 사전에 선침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예시 종목도 넘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예시 종목은 태성입니다. 태성이 국내 처음으로 복합동비 설비를 해서 이 배터리 원가 30% 절감
관련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이게 중국의 CATL사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개발을 나선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CATL뿐만 아니고 중국 여러 업체들과 납품 관련 협의를 진행 중에도 있고요. 일본의 대형 배터리 업체와도 파나소닉이겠죠? 여기와도 최근 논의를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사실 시장에 제공되기 전에 당연히 회사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자 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다. 그러면은 이것을 먼저 취득할 수 있는 주포들, 돈 많은 주포들은 사전선 침해를 하려고 할 것이고 그것을 또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잡아내 주었는지 봐야겠죠. 자, 보게 되면은 이 뉴스 보도일, 이 뉴스가 나온 게 제가 보도일 5월 29일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하얀색 네모 박스로. 근데 이 스마트 머니 신호는 정확하게 딱 한 달 전인 4월 29일에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포착일은 매집의 시작일이라 말씀드렸어요. 시작일 이전에 거래량 없어요. 그죠? 시작일 이후부터 늘어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거 뭐예요? 이 뉴스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주포들이 이 스마트 머니 신호일 1부터 매집을 시작해서 이 뉴스 보도 이전에 터진 이 거래량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사전선 침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4월 29일 종가에 매수를 했다면 이후 계속 들고 갔었을 때 불과 4개월 만에 400%가 넘는 시세를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손절 시세선 깰 때 정리를 하겠다. 만약에 했을 때 7월에 정리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정리를 빠르게 한다라고 해도 거의 200% 가까이 되는 시세를 기록할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좋은 매매가 가능한 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마지막 종목은 사실 이제 이게 해외 주식에도 네. 적용이 됩니다. 지금 뭐 금투세 때문에 국내 시장을 많이 떠나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많이 있는데 이게 해외 주식에도 해당이 돼요. 이 스마트 머니 기법 등록을 하시면은 여러 해외 주식,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요. 제가 다 보여드릴 겁니다, 앞으로. 오늘은 시간상 준비를 못했지만 이런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었던 이 종목들이 저점 구간에서 턴어라운드 했을 때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정확하게 조금 다 잡아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시장에도 잘 먹힌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시 엔비디아를 가지고 왔고요. 이게 작년 5월 25일입니다. 작년 5월 25일에 이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테슬라의 작년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되게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2월에서 4월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진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적 집계를 어디서 하냐면 회사 내부에서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회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2월, 4월에 어떤 매출량, 수주량, 이제 공급량이 늘어난다라는 것도 이미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알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러면은 그걸 미리 알고 있는 주포들, 그런 정보를 누군가는 받았을 거예요. 그럼 그 주포들은 사전에 선침해를 하는 자금이 들어왔을 수 있겠죠. 물론 주포들이 끌어올리는 주식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어떤 뜬금없는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만들어내지 않는 특수한 경우에 어떤 자금들이 들어왔을 때 포착해주는 게 스마트 머니 신호이기 때문에 그 시작점, 모멘텀의 시작점은 잘 잡아내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 잡아내주었는지 한번 차트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스마트 머니 신호가 크게 보면 3번 포착이 됐어요. 그리고 변곡점마다 포착을 잘 해준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수한 자금들이 조금 들어왔을 때 이런 신호들이 잘 잡아내주고 있다는 거 볼 수 있고 최초 포착일 작년 1월 9일입니다. 근데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박스권 표시를 해놨어요. 실적 발표일이라고. 그래서 갭 상승 크게 한 거 보이시죠? 자, 이때 보면은 이때 딱 그 6개월 전에 포착을 거의 5개월 전에 포착을 해준 건데 포착일 이전에 한번 보면 추세가 어때요? 하방이었습니다. 포착일부터 추세가 돌아 올라가고 있거든요. 실적이 엔비디아 실적이 개선이 될 거다라고 알고 있는 이 내부 관계자들의 정보를 받은 주포들, 큰 자본들은 이미 미리 알고 1월부터 선침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것을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잡아내주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수익이죠.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다 보니까 최초 포착일을 매수했으면 지금까지 보유한다고 했었을 때 780%가 넘는 시세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한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다 적용이 가능한 것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 제가 이 신호 등록 방법부터 손절 추세선 등록 방법 그리고 이용 방법까지 제가 상세하게 PDF 파일로 작성을 해놓았습니다. 신청해주신 분들은 공부방 오셔서 신청해주신 분들은요. 제가 어떤 조건도 없이 무료로 그냥 다 드리고 있어요. 그냥 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받아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 굉장히 글로벌적인 기법이네요.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이렇게 엔비디아처럼 해외 주식에도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딱 갖다 대시면 공부방 링크가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지금 들으셨던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 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최대한 빠르게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많은 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 신청하시고 계시는 동안 저희가 전문가님의 언박싱 종목을 한번 열어볼게요. 네. 오늘 몇 종목이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두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제가 힌트를 모션 힌트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자 종목이고요. 제가 모션 힌트를 좀 드려볼게요. 삐리비리, 삐리비리, 삐리비리 이래 이래 하는 거 맞나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근데 그 종목명에 들어가신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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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아,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네, 종목명이 조금 어려워서요. 예. 네, 로봇 관련 종목이고요. 맞추셨나요? 이렌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전문가님. 맞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말씀해 주셨다시피 로봇 관련 종목입니다. 네. 로봇 관련 이슈들이 좀 단기에 조금 산재해 있습니다. 9월이 조금 어려운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계속 드렸는데 9월에도 재료가 있고 다가오는 10월 초에도 재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스마트 머니 신도도 포착이 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을 좀 이어가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0조 원 이상의 실탄을 장전을 해서 로봇, 전장, 뭐 시스템 반도체 등에서 M&A 매물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보도가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이 삼성전자에서 어떤 이 자금의 어떤 실탄을 좀 장전을 하고 M&A에 나선다라고 했을 때 가장 후보로 크게 거론되는 게 로봇 쪽입니다. 앞으로 이제 성장 산업 베스트 성장 산업으로 꼽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도 큰 것이 사실이고요. 이렌시스도 삼성전자 관련된 이 로봇 관련 종목이라 보시면 됩니다.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23년도 말까지만 해도 한 91조 조금 넘게 실탄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단 9개월 만에 9조를 더 늘렸어요. 그만큼 이 M&A 확보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랬을 때 이 로봇 관련주들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보핏이죠. 이게 출시가 된다 하고 계속 미뤄졌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게 이제 9월 초에 출시가 된다고 해요. 근데 지금도 9월 초거든요. 그리고 더 이제 정확하게는 명절 전에 출시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다음 주면은 명절 직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출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이게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당뇨, 비만 등의 어떤 디스크 등 걷기 운동이 필요한 사용자들의 보행을 돕는다라고 합니다. 아, 당뇨, 비만 관련돼서도 조금 부각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이제 고령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나중에 이제 장기 수요에 대한 증가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이제 감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도 해당돼가지고 부각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오일 댐퍼나 감속 모터 등 이게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이 80%입니다. 점유율이 80%고 이렌시스가 그 로봇 청소기 감속 모터를 삼성전자에 유일하게 공급을 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 종목이라 볼 수가 있고 테슬라가 10월 10일에 로봇 택시를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FSD 성능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위험하죠. 이게 검증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은 사고 나면 크게 나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하지만 우리가 로봇의 최종 형태,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사고율이 크게 좀 위험하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에서 이 FSD의 성능이 증명만 된다면 이 로봇 시장으로 바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속 모터 같은 경우 납품을 하는 또 이런 동사 같은 기업들의 수요도 여러 이제 고객사들의 수요도 증가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마트머니 차트 보겠습니다. 스마트머니 신도는요, 8월 14일에 포착이 됐고요.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에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거래량? 그리고 목표가에 전부 다 정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방송 말미에 목표가 나갈 건데 20%만 목표가에 좀 정리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달성 시 제가 2차 목표가 리뷰하면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로봇 관련주 이렌시스였는데요. 이 삼성전자라는 모멘텀을 안고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볼 텐데 이 종목은 저희가 저번에 전문가님이 가져오셨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그때, 맞나요? 그때 그래서 굉장히 큰 수익을 네. 기록을 했었던 종목이고 다시 한번 스마트머니 신호에 잘 포착이 돼서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네, 저번에 가져오셨고 그때도 수익을 정말 크게 안겨줬던 종목인데 전문가님 바로 공개해 주시죠. SY스틸텍입니다. 네. 테크플레이트 제조 판매 기업이고요.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동사 가장 매출 비중이 큰 게 일체형 테크플레이트고요. 이게 이제 공사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서 우크라이나 재건이 확실히 좀 이루어진 게 됐었을 때는 이게 꼭 조금 필요한 필수 제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연관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이 연임해서 재임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할 때 이 재건 테마주들이 조금 움직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와 직접 연관은 아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는 이슈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제 후보가 사실 이제 제3의 후보였어요. 지지율 3위 후보였습니다. 5% 후보였는데 이제 조금 이제 본인이 이제 철회를 하고 이제 트럼프 정권 인수팀에 합류를 한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케네디 대통령 간문의 인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민주당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화당 의원의 쪽으로 가는데 되게 조금 의아하면서도 좀 주목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요. 친 비트코인 정치인입니다. 비트코인을 통해서 미국의 부채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이고 비축량을 400만 개까지 도달시켜야 된다. 현재 미국 정부가 20만 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매일마다 비트코인을 550개씩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이든 정부나 지금 현재 민주당 정부나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정책 내용을 보게 되면은 코인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본인이 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까지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면 조금 재밌습니다. 보면 40% 이게 이 MZ세대, 만 43세 미만의 유권자 총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25%는 그 중에서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설문이고요. 그 중에서 51%는 이제 코인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정책을 피는 사람에게 지지를 하겠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5명은 코인 관련된 이런 내용에 조금 긍정적인 정책을 피는 후보에게 표를 주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래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어떤 지지율도 5%였다는 게 되게 재밌고요. 마지막 페이지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폴리마켓이라고 하는 곳에서 코인 프로젝트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 베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지지율인데 그 베팅을 봤었을 때는 여론과 조금 다르게 나와요. 트럼프 쪽이 조금 더 우세하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머니 신호는요 8월 21일에 포착이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는 모습 그래서 전략도 잘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SY스틸텍이었습니다. 재건 테마로 묶이는 종목이고요. 트럼프 모멘텀도 안고 있으니까 주의 깊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 저희가 받는 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주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뜰 겁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빠르게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종목의 매수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2700선, 코스닥 800선 가깝지만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요즘이죠. 계속해서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종목들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